과장님 고르셨어요? 아니요, 못 골랐어요. 프레이밍 볼까요? 네. 상세 검색. 이야, 참 예쁘다. 얘는 이름 뭐예요? 얘? 수레부카? 얘는 체리 세이지. 체리 세이지. 누구면 나와?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디카페입니다. 9월에 큰 행사가 있어서 팀이 진행 상황 회의를 해요. 주무대 스케줄 확인하고 체험부스 위치도 가늠해보고 중부권역 7개 공공도서관 사서들과 실사도 가고요. 남은 3달간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오디오북 한번 들어가 볼게. 서울국제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서전입니다. 1954년 서울도서전으로 시작해 1995년 국제도서전으로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과 소규모로 운영되다 3년 만에 코엑스에서 열려서인지 인파가 어마어마했어요. 177개의 출판사가 고유성을 담은 부스를 꾸미고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독서란 읽는 동안 철저히 혼자인, 때론 외로운 취미인데 이곳에 오니 여기저기 숨어있는 동호인들을 만난 듯 든든했어요. 어떤 작은 공간이라도 책 있는 곳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9월에 우리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전남 독서문화 한마당도 발디딜 틈 없기를 바라봅니다. 책이 있네. 여기서 빌렸던 거. 김소용 작가는 독서교실 안팎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린이의 온전하고 따뜻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저자가 신발끈을 묶는 아이에게 어른이 되면 쉬워질 거라고 하자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다르다고 대답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그들을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던 우리의 편견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에 대한 기다림과 존중, 호의가 스며있는 책 어린이라는 세계의 완독 오디오북은 오디온 도서관 앱에서 전라남도 교육청 전자도서관으로 로그인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책 빌리는 황사서였습니다. 다들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나주 공공도서관이에요. 나주 공공도서관. 네. 감사합니다.